다음 소식입니다. 청주는 그동안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.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홍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청주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. 홍우표 기자입니다. 청주 관광을 주제로 내놓은 유튜브 영상입니다. 청주가 왜 젊은 관광객이 즐겨 찾기 좋은 관광 도시인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6개 조 30명의 20, 30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주관광 유튜브 홍보팀.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청주의 축제, 맛집, 관광 코스를 주제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 SNS에 입소문을 내게 됩니다. 저희 청주가 좀 더 관광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유튜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 청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. 젊은이들이 SNS 홍보 같은 거를 많이 보고 관광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홍보도 널리 하고. 정북토성, 상당산성 등 청주의 뿌리 깊은 역사를 알려주는 유적이 있고 초정약수, 수암골 등 제법 전국에 소문난 관광 자원도 있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청주시가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 공략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. 젊은 머리, 이 시대 흐름, 트렌드에 맞추는 관광 활성화를 한번 해보자. 우리 청주가 가진 자원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활용 못한 데 대한 한번 대응책으로.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. 젊은 관광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젊은 공무원들의 훈수가 이제 곧 SNS를 통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. CJ 이비 뉴스 홍우표입니다.